박종원 교육감은 2007년 2월 9일 저녁 8시경 당시 경남교육청 급식 담당 사무관이었던 공직자를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 피해 여성은 다름 아닌 제 아내 하영미입니다.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박종훈은 교육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2007년 2월 9일 저녁 6시에 창원 노호동 소재 오페라 하우스 레스토랑에서 도교육청 학교 급식 담당 공무원이었던 제 아내와 그리고 공무원 최모 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6시경 제 아내가 식사를 끝내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종훈 교육위원으로부터 잠시 업무로 인원할 일이 있다고 용호동 서진 라이커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말할 기름도 없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뜯는 등 온갖 추악한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이와 후보의 피자의 경우는 네. 특히 피도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하게 가짜 문서라는 것이 저희 중대본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즉각 고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고소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민은 이러한 학습 선전에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1...